서울 상암동의 한 거리입니다. 시도 때도 없는 흡연으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. 얼마 전부터 이 거리에 있는 가로수들에 이런 종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가 알아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붙인 거라고 하는데요. 담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등하교를 숨 참고 한다고까지 쓰여 있습니다. 카페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. 흡연을 자제해달란 현수막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웁니다. 가래침까지 뱉습니다. 뭐 흡연자들이 조심해야죠. 비흡연자들을 배려해야 되니까요. 그 흡연장 근처에 있는 걸 혹시 모르시고 계신가요? 몰랐어요. 네, 있었으면 갔을 텐데. 네. 네. 근데 제가 다리가 아파갖고. 취재진이 떠나자마자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모읍니다. 포스터 바로 옆에서도 흡연은 계속됩니다. 그림 혹시 보셨을까요? 근데 아이가 지나다니는 걸 못 봐가지고. 떠난 자리엔 꽁초들이 버려져 있습니다. 포스터를 직접 만든 아이들의 하굣길을 따라가 봤습니다. 야 있잖아, 우리 끝말잇기 할래? 그럴까? 아이들이 다가오는데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. 어, 저기 봐, 저기 봐. 저기 막 저기서 담배 피시고 봐. 근데 우리 포스터 아직 붙였잖아. 그러니까 붙였는데도 담배를 많이 피시는. 아니 너무 많은데? 방향을 바꾸자 또 나타납니다.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냄새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립니다. 그냥 코를 막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아기들도 있고 막 이러다가 병 걸리면은 이걸 책임지지 않을 거잖아요. 흡연 구역은 있으나 마나입니다. 아이들이 붙인 포스터를 살펴보면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럽다면서 흡연 구역을 이용해달라고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오피스텔 옆에 흡연 구역이 어디 있는지도 표시를 해놨는데요. 직접 가보겠습니다. 제가 1분도 채 걷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가까운 곳에 흡연 구역이 양쪽에 마련돼 있습니다. 흡연 구역이 멀게 느껴져요? 아니요. 진짜 몇 발자국만 가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피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앞에서 아까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버리고 침 뱉고. 무슨 생각으로 저러지?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도 그렇게 뛰어가다 동생이 다친 적도 있고 앞으로는 좀 자제해 주시거나 흡연 구역에서 피셨으면 좋겠어요. 이 평범한 거리가 아이들에게는 숨을 쉬기도 어려운 공간이 됐습니다. 매일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담배는 정해진 곳에서 피워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?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.